대학들이 2학기 개강을 한 지 한참 지났습니다. 하지만 대학가 주변의 상경길은 좀처럼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방역 지침 때문입니다. 자세한 내용을 박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춘천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강원대학교 후문 인근 커피 전문점입니다. 밤 9시 45분. 예전 같으면 한창일 시간인데 지금은 영업장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.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 때문입니다. 대학생들이 몰리는 소주방입니다. 밤 10시가 되자 손님들이 썰물 빠지듯 계산대로 향합니다.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업주는 울분을 토로합니다. 가게 내놓은 지는 꽤 됐고요. 근데 사실 들어간 돈에 비해서 저도 이제 더 이상 손해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버티고 버티는 건데. 같은 시각 대학 주변 상점가의 불이 하나 둘 꺼지기 시작하고 골목은 학생들로 가득 찹니다. 친구들과 일찍 헤어져야 하는 학생들도 아쉬움을 나타냅니다. 거리 두기가 좀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서 좀 거리 두기를 살짝 12시 정도까지만 풀고 12시 정도까지만 저희 그 동기들이나 대학 친구들이랑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자영업자들은 위험성은 똑같은데 시설의 종류에 따라 방역 지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. 또 밤 12시까지는 위험하고 10시까지는 괜찮다는 지침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. 이런 식의 방역 지침이 계속 유지된다면 사업을 계속하기 힘들다고 호소합니다. 정부 정책을 너무나 성실하게 정말 믿고 따랐어요.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. 자영업자들은 은행 대출 때문에 폐업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.